자, 준플레이오프 1차전 보고 오셨는데요. 대박이다. 이거 사진 봤는데 오늘 그 하나생명 이글스 파크예요. 이글스 파크 그 관중석 그예 장미가 그 무려 13,000송이를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자리마다 하나씩 놓고 11년 동안 부진했던 성적에서 승패를 넘어 불꽃 응원을 보내준 이글스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야, 그 올해 이글스 파크가 홈 경기 매진만 20경기나 됐대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글스 프랜차이즈 역대 최다로 73만 4,110명이 관중이 입장을 했대요. 아, 물론 이 관중은 홈팬 관중만 온게 아니고 원정팬 관중까지 합한 거겠죠. 그렇고요. 이번에 하나이글스가 무려 11년 만에 포스트 시즌 올라왔잖아요. 진짜 눈물 나더라. 내가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이제 그 하나 팬은 아니에요. 저는 하나 팬은 아니고 그 뭐냐 제가 아는 그 강사 동생 중에서 이제 그 다른 분들한테 가서 이제 강의를 할때좀그 동기부여 이런 차원에서 자기가 그 뭐냐 그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하는 말이 있대요. 진짜로 근데 그 강사는 하나이글스 팬이거든요. 저 하나 팬이에요 하면 다들 오막 이런대요. 하나이글스 팬이라고 하면 그 정도로 부처님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정말 그랬잖아요. 그 뭐냐 하나이글스의 팬들은 정말 부처라고. 정말 성적과 관계없이 야구장을 찾고 파르면 앰프를 끄고 그막막 이렇게 배를 내밀면서 막 열중시하고 막 최강한 와 이거 보고 야 저거 8회강 진짜 다른 팀들이 듣기로는 그 무엇이냐 그거래요. 듣기 보면 좀 무섭대. 그 무서울 정도니까 좀. 그리고 또 이게 정확하게 그 뭐냐 한번 좀뭐좀 찾아볼게요. 그 뭐냐 하나 이글스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가 있어요. 그 뭐냐 하나 이글스의 응원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글스라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라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응원가를 쓴대요. 참고로 그 뭐냐 클래식화의 그 호란 씨가 불렀던 그 하나그룹의 2007년 CM송 제목이 난 행복해. 그래서 그 CM송을 류현진 선수도 불렀고요. 그 내 고향 충청도 역시 하나이글스 그 응원곡이죠. 그렇고 그 야구장에서 그 해가지고 그 뭐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 1시간 연속 재생 버전도 있어. 목탁 소리가 들린다면 기분 탓이래. 2배속 재생 버전도 있고 0.5배속 재생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고 있을 때막 응원가 나오기도 해가지고 그 뭐냐. 근데 이게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 근데 이제 약간 2018년 정말로 행복합니다가 됐죠. 드디어 포스트 시즌에 올라갔죠. 그래서 하나는요, 요즘 1점이라도 남이 이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진짜 팀의 상승세를 상징하는 노래. 이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가 이거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점수 날 때마다 부른대요. 누가 불렀지 이거? 점수 날 때마다 이거를 부른대요. 근데 이 나는 행복합니다 해서 그 정말 그 이번에 얼마나 행복했겠어. 11년 만에 포스트 시즌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 좌석마다 장미꽃 한 송이씩 놔두면서 그동안 막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하나그룹에서 이벤트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김승현 회장이 직접 직관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는 안 왔고 한 이제 중간쯤 도착을 했대요. 이제 불금이라서 불금이라서 좀 늦었겠죠. 그래서 이제 직관을 와서 봤는데 오늘 일단 경기 자체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어요. 이게 와일드카드 결정전 때 이제 타이거즈가 그 김민식 선수가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은 일단은 한 점차 승부였고 두팀 모두 선발 투수들도 잘 던졌고 구원 투수들도 뭔가 큰 실수 없이 이어던지길 잘했어요. 문제는 오늘 넥센 히어로즈가 한 4타수 2안타였거든요. 득점권에서 득점권 4타수 2안타였는데 하나가 오늘 득점권 찬스를 엄청나게 날렸어요. 그야말로 변비하구를 했어. 진짜 그래서 똥줄탄 경기라고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방제를 저는 하나 팬은 아니 그 하나 이글스 팬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기했죠. 그 방송에서 가족들이 기아 타이거즈 팬이라고. 저는 원래 팬까지는 아니었는데 가족들이 맨날 그 기아 야구를 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야구 얘기가 좀 통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기아 야구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KBO 리그 경기 중계를 할 일이 있으면 제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 경기를 켜요. 근데 이제 기아 타이거즈 와일드카드 결정전까지 하고 올 시즌 끝났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그냥 준플레이오프 경기를 봤는데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올해 이글스가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이제 그동안 그 한화 이글스의 그 대전의 부처님들이 부처님들이 그 11년 동안 얼마나 기다리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좀 전력차가 솔직히 어떨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한화 이글스하고 넥센 히어로즈하고 두 팀의 전력차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전력상으로. 다만 이제 분위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그런 차이가 될것 같고요. 이제 플레이오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체력 문제가 좀 시작이 되겠죠. SK 와이번스가 이제 조금 쉬고 그리고 김광현 선수를 쓸수 있잖아요. SK가 이번에 김광현 선수를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SK와의 승부는 아마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내가 보기엔 지금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한국 시리즈는 두산 베어스하고 SK 와이번스의 수도권 시리즈가 될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 KBO 리그 그런 역사적인 뭔가 그런 스토리를 좀 하나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화 이글스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좀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11년 기다렸어. 좀 이제 좀 그토록 염원했던 포스트 시즌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뭐냐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 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대전에서 장미꽃 받은 부처님들 성불하시기를 성불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가톨릭 신자지만 나왔네. 한화 김승현 회장은 왜 팬들에게 장미꽃을 선물했나? 김승현 회장이 팬들을 위해 선물했다. 4천만 원을 들여서 장미꽃을 13,000송이로 준비를 했다. 그동안 마음의 빚이 있었다. 팬들이 열띤 응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1년 동안 포스트 시즌에 못 나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직접 경기장에 왔어요. 진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김승현 회장 말. 앞으로도 하나이글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팬들의 응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를 알아서 그런가요? 근데 진짜 근데 이제 조금 그러니까 그냥 이 스토리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러니까 올 시즌에 약간 좀 뭔가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가 한국 시리즈에서 한번 좀 올라가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뭐냐. 그리고 이번에 사실 객관적으로는 아마 끝까지는 아마 못 올라갈 수도 있어. 어쩌면 만화 애니메이션 그 슬램덩크 같은 결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슬램덩크에서도 그 산왕과의 그 대결에서 너무 많은 힘을 써버리는 바람에 원래 그 단체 사진 찍고 그 우승하면 이거 써먹겠다 했는데 그러나 이 사진은 활용되지 못했다. 얼마나 안타까워. 사진이 활용되지 못했어. 다음 경기 졌거든. 북산이. 그래가지고 그 이후요. 그래서 뭔 얘기 하려고 했지? 그래가지고 그 북산고등학교가 슬램덩크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승을 못하고 끝났잖아요. 전국대회를 그 전국대회 우승을 못하고 그 끝냈고 그렇게 이제 결말이 났죠. 강백호가 이제 그 재활을 하고 그래서 약간 슬램덩크 같은 결말이 나올 것 같기는 해. 솔직히 뭐 이번에 그 하나의 결말이. 근데 그렇기는 한데 솔직히 좀 뭔가 좀 정말 감동 스토리를 위해서는 작년에 그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그랬듯이 작년에 휴스턴 애스트로스 같은 경우는 그 텍사스주 뭐냐 그 허리케인인가? 그 피해 때문에 또 똘똘 뭉쳤잖아요. 그리고 우승했고. 하여간 뭔가 그런 좀 감동 스토리를 좀 만들어내고 내는 좀 그런 시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가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한번 좀 올라가 봤으면 하는
약간 야구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특정 팀 팬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화 팬도 아니니까 저는. 하고, 자, 그런 내 개인적인 생각과는 별개로 경기는 박병호 선수의 결승타가 터졌죠. 박병호 선수의 투런 홈런이 그대로 결승타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결승타가 되면서 그 박병호 선수 역시 큰 경기에서 한 방. 진짜 박병호 선수한테는 안타 여러 개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넥센 히어로즈가 박병호 선수한테 바라는 건딱 하나예요. 주자가 모였을 때 홈런. 그거 하나면 되는 거야. 넥센이 박병호 선수한테 원하는 건딱 그거예요. 타율 안 높아도 돼. 결정적인 순간에 주자가 모여 있을 때 그냥 홈런 날려. 그러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오늘 넥센은 그 필승 공식을 딱 보여준 거야. 박병호 선수의 홈런으로 승리를 했어요. 하여간 그랬었는데, 헐? 아, 유동훈 코치도 재계약을 안 해? 어쨌든 그래서 박병호 선수가 그 역시 박병호 선수의 한 방. 아마 한용덕 감독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상을 했고, 아마 근데 이거는 제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가 오늘 득점권에서 찬스를 엄청나게 날렸잖아요. 이 엄청나게 득점권 찬스를 날렸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씁쓸한 사연인데, 한화가 그동안 가을 야구를 경험을 많이 못했잖아요. 다른 팀들이 다 가을 야구 한 번씩 가보는 동안, 물론 KT 위즈는 예외로 하고요. KT 위즈는 생긴 지몇년안된 팀이니까, KT 위즈를 빼고, 최근 몇년 동안 포스트 시즌을 한 번도 못 해본 팀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LG 트윈스의 그 최장 기록보다 더 오래 갔어요. 작년까지. 그랬는데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한화이글스에서 그 2007년에 포스트 시즌을 경험했던 선수가 이제 몇안 남았어요. 코칭 스태프들 중에서도 선수 시절은 경험했지만 그 선수 시절은 경험했으나 그 뭐시냐 코치로는 경험하지 못한 포스트 시즌인 거야. 그 한용덕 감독도 그 구대성 코치하고 한용덕 감독도 1999년 이글스의 그 우승을 선수로서 경험을 했지만 지도자로서는 이번이 포스트 시즌을 거의 처음 올라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 이게 그 코치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코치도 그렇고 선수단도 그렇고 가을 야구라는 그런 큰 무대에서의 그 중압감을 어떻게 그 극복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노하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11년 동안 그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큰 경기에 대한 감각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하나는 그거는 인정해야 돼.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씁쓸하죠. 좀 오랜만에 올라온 포스트 시즌인데 그래도 좀 재밌는 경기 해? 재밌는 경기를 했는데 졌잖아요. 재밌는 경기를 했는데 지니까 그저 마음속에서는 그냥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막 이러고 하여간 근데 일단은 이 시리즈를 제가 보기에는 스윕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넥센도 솔직히 젊은 선수들이 많아. 넥센도 큰 경기에 대한 관력이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니에요.
최근 몇년 동안은 한국 시리즈 2014년에 한번 올라갔죠. 그랬었고, 그래서 두팀 모두 어떻게 보면 가을 야구에서 그렇게 강했던 팀들은 아니었던 거지. 하나가 1999년 우승했던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없어요. 하나로서는 솔직히 아쉬웠을 거예요. 류현진 선수가 지금 다저스에 있다는 게. 류현진 선수가 그 2007년에 주플레이오프 MVP, 2006년에 한국 시리즈 경험했죠. 어떻게 보면 그 현역 세대 선수들 중에 김태균 선수, 류현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사실상 가을 야구를 마지막으로 겪었던 세대예요. 하물며 다른 젊은 선수들은 어떻겠어요? 그리하여 아무래도 이제 그좀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험 이런, 그러니까 실책이 뭐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거죠. 좀 주자가 쌓였을 때의 중압감, 주자가 쌓였을 때 내가 해결을 못하면 끝이구나, 약간 이런 그 부담감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순전히 제 생각이고, 좀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정말로 큰것 같아요. 좀 그런 부담을 좀 덜어냈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 오늘 경기가 끝나고 이제 한용덕 감독이 이제 뭐 선수단에 어떤 얘기를 할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좀 이제 선수들한테 좀 그런 부담을 좀 덜으라고는 할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도 그래요. 그냥 좀 되게 오랜만에 올라온 가을 야구인 만큼 그냥 그 자체를 좀 그냥 즐기고 가을을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감동 스토리의 해피엔딩을 위해서라면 올해 하나가 우승을 해야 되겠지만, 진짜 하나가 우승하면 진짜 진짜 난리가 날 거예요 올해는. 정말 하나 팬들은 정말 그동안의 염원이 이루어졌다면서. 정말 진짜 막 맨날 그 절에 입산해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할 거지. 부처님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데. 어쨌든 내일은 제가 주플레이오프 중계는 못하고 내일은 유현진 선발 경기만 중계를 할 거예요. 내일은 제가 일정 문제로 주플레이오프는 제가 중계를 못하고요. 그리고 아 일요일에 그럼 경기가 없네? 일요일에 경기가 없네요. 야 이거 좀 난감한데. 이거 좀 난감해졌는데. 일요일에 경기가 없게 되면서 일요일에 이제 경기가 없으니 그러면 일요일에 좀 쉬어야 되겠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1차전부터 똥줄탄 경기 저는 되게 잘 봤고요. 전 되게 잘 봤고, 다음 주 플레이오프 2차전도 좀 재밌는 경기 펼치기를 바랄게요. 아, 3차전 월요일이죠? 3차전은 제가 정상적으로 중계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만약에 오늘 6차, 월드시리즈 일정 좀 잠깐 볼게요. 월드시리즈 다음 주 일정이 일단은 내셔널리그가 원래 하루 포스트 시즌 하루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월드시리즈는 10월 24일에 시작해요. 월드시리즈는 10월 24일 수요일에 시작하고요. 수, 목, 토, 일, 월, 그 다음에 수, 목. 11월 1일에 끝나네, 월드시리즈가. 월드시리즈는 11월 1일에 끝나고요. 한국 시리즈는 지금
한국 시리즈가 10월 그 20, 10월 27일부터 플레이오프 27, 28, 30, 31, 그리고 11월 2일이 플레이오프가 끝나고 11월 4일부터 한국 시리즈예요. 11월 4일부터 한국 시리즈고 지금까지 일정은 그래요. 더 늦춰질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스케줄에 따라서 뭐냐 아마 중계를 편성을 할 예정이니까 뭐 올해 야구 포스트 시즌 또 이제 저랑 같이 재밌게 보기를 바랄게요.